아, 저희 오늘 어젯밤에 또 장모님이 나의 사랑하지 않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우리 장모님께서 오셨어요. 이걸 또 사왔어. 이걸 또날 헤어달라는 거야. 이 장모님 딴집은 장모님이 사위한테 그 돌려 통닭을 끓여준다고 백숙 씨암탉. 결국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는데 황태국이 재료는 이제 뭐 콩나물국이 남았던 게 있어요 어제. 거기다 콩나물국에다가 무를 추가해서 파마늘, 양파, 청양고추를 하나 넣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굴소스를 약간 넣었고요. 굴소스 저거 하지 않으세요. 그냥 멸치액젓 넣으셔도 돼요. 멸치액젓 굴소스 좀 넣었고요. 그 다음에 양파는 이거 새우를 같이 볶을 거예요. 새우 마늘종 볶음을 같이 만들 거라서. 그 다음에 처음에 제가 저 참기름에다가 약간 볶았어요. 처음에 참기름에다가 살짝 약한 불에 북어를 내가 살짝 볶았어요. 타지 않게. 알았죠? 거기서 소금 한 숟갈 넣고 지금 멸치액젓 한 숟갈 넣고 굴소스 좀 넣고 그 정도 일단 들어가요. 그다음에 애호박 3분의 1 토막 넣고요. 그다음에 막 양파, 파마늘, 마늘 한 서너 쪽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것도 생선인가? 이건 많은 생선이지. 이제 여기서 거품 나는 건 거두셔도 되고 안 가셔도 돼요. 예. 생선 종류는 원래 거품이 나요. 되게 더러운 건 아니고 그냥 생선을 끓이다 보면 거품이 나요. 동태탕도 그렇고. 호박을 좀 애호박을 한 반토막 이상 넣으면 맛있어요. 마늘, 파, 무, 생강은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굴소스, 굴소스가 없으면 저 뭐, 무슨, 뭐, 쯔유라도 넣으시면 좋아요, 쯔유. 까시오부실 넣으셔도 되고요. 멸치액젓을 넣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천일염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간장으로 간을 하면 맛이 없어요, 텁텁해요. 꼭 간장으로 간을 하시면 안 돼요, 마지막까지. 간장을 좀 넣으시긴 넣는데, 간을 끝내면 안 돼요. 고춧가루를 약간 푸셔도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계란을 하나 푸세요, 계란. 계란 하나 있잖아요. 이렇게 저거 푸시면 돼요. 아셨죠? 이제 마늘국 볶아드릴게요. 일단 팬에 이제, 팬을 두르고, 식용유와 참기름을 약간 섞어서 돌려요. 그다음에 이제, 볶는 건 아까도 아니니까. 마늘국 물기가 빨랐겠다니까 볶아도 돼요. 물기가 많은 마늘국은 처음에 마늘국을 빈 팬에 좀 달궈서 물기를 말린 다음에 볶거든요. 물기가 많으면 소리 난다고 막 물기가 많아요. 이렇게 한 번만 돌려줘요. 이거 어차피 금방 익어야 낫잖아. 소고기가 아니고. 저걸 멸치부터 새우부터 볶으면 새우가 타요. 그래서 여러분 창고에 가서 피아노를 고쳐야 돼. 비닐까지 나오네. 야, 너는 거기 있을 곳이 아니다. 너 있을 곳이잖아. 너는 이거 있을 곳, 재활용 센터. 그다음에 아직도 남아 있네. 마지막 남아 있는 놈이 지금 구살생으로 생각하면 돼. 불을 줄이세요. 일단 불을 줄이니까 꺼. 뜬 다음에 작업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스불은 이제 한 번만 살짝 다 살펴요. 마지막으로 너무 안 익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1분만 데핀 다음에 끝내요. 많이 익힐 필요 없어. 새우젓 그냥 말린 거 그냥 먹는데. 마늘 정도. 근데 이제 금방 제가 추가한 게 이제 저거예요. 진간장 약간, 참기름, 마늘 깨소금, 굴소스 약간. 굴소스 안 넣으셔도 돼요. 비싸요, 쓸데없이. 굴소스라고 있어요, 여기. 팔아요, 셰프들이. 셰프들이 돈 벌어먹는다고 쓰는 거예요. 이쁜 너무 넣어. 그다음에 이제 깨소금 뿌리고 여기도 깨소금 좀 뿌려요. 이렇게 썰렁하다. 거기다 이제 부엌국은 좀푹 끓이시는 게 좋아요. 부엌국은 한 20분 30분 약하게 끓이시면 돼요. 이제 여기다가 이제 양파를 하나 넣을게.
양파 하나 넣어줘. 마늘? 마늘하고, 마늘을 사실 안 넣어도 돼. 마늘콩이 마늘이지. 파도 안 넣어도 돼. 파도 안 넣어도 그냥 넣는 거야. 북어를 요리하다 보니까, 북어국에 들어가는, 잘랐던 이 마늘, 파마늘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다시 1분만 볶아주시면 돼. 끝나. 이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진간장에 올리고당, 그 다음에, 어때? 이게 다, 볶는 거, 이렇게. 그 고양이 맛은, 야, 특별히 안 넣으셔도 될 것 같아. 이 새우 자체가 핵산이기 때문에, 핵산 조미료예요, 저기. 안 넣으셔도 돼. 그래서 끝났어요. 명품은 아니구나. 나의 황태째 요리가 끝났고, 장모님이 사왔어, 저걸. 어제 밤에 오셨더라고. 날 괴롭히려고 일주일 동안 안 가려고 그러는데. 큰일이야. 끝났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우 볶음, 황태탕? 황태가, 그, 북어보다 한수 우인가봐요. 사람들이 황태라고 부르는 걸 좋아하더라고. 황자가 이렇게 누르황자인데, 자기들이 임금 황자인 줄 알아. 황자. 착각은 자유지. 맛있는 이제 기다려서 북어국은 끝났어요. 예. 땡큐.